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이건 마약쟁이야, 마약쟁이. 뭘 쩐지다 그래. 이건 못해낼 것 같아. 그럼 너도 이제 끝났어. 백운산에서 모셔온 동자가 귀신같이 맞춘다. 동자 이름은 따능요. 35년 된 국내 신점 10대 명인.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운플러스가 8번째로 선정한 인천 후광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손님들도 오셔갖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잘 계시나 좀 실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내 동생이 죽었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막 일부러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본 거 그대로 해달라고 하지. 예. 네. 실려야 되는데 안 실리면 방송 보니까 뭐 선생님 막 실려갖고 그런데 나 좀 실려서 해주세요. 막 머릿속에 부대니까. 그쵸. 신수본게 아니라 조상점을 봐서 조상 안 싫어서 날 울고불고 해달라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데 또 실릴 때도 있어요. 그럼 진짜 울면 엄마 진짜 우리 엄마가 왔네 엄마 그래. 미안해 또 같이 울고 그런다니까. 이거 보고 오시는 분도 똑같은 분들이 와. 아니야 오시는 분들은 PD님 구독자들 저기 네. 해보니까 답답하니까 오시니까 네. 제가 잘 불러드려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더란 얘기예요. 네 바로 한번 불러볼게요. 네네. 86년 남자 유씨 원래 결혼 안 했나 봐. 미혼이에요. 소년 대주. 네.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네? 첫마디가 그러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허덕이고. 네. 노가다판에서 하루에 돈 10만 원 얼마 몇만 원 벌겠다고 응? 꾸중문에 손 놓고 그런 세상인데 오냐. 네가 부모를 잘 만났냐. 이 세상에 네가 잘 태어났느냐. 이 세상에 잘 태어났으면 네 나이답게 걸맞게 살아야지. 네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 그렇게 나와요. 얘는 뻘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 뻘짓이요? 응, 뻘짓거리. 왜요? 해서는 안 될지.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야. 왜? 하늘 높을지 몰라. 얘를 한번 들어줄 수 있어? 얘를 마약도 뻘짓. 이건 마약쟁이야. 마약쟁이. 뻘짓이다 그래. 마약으로 나와. 바로 나오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야. 그동안에는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다 그래. 형을 살지 않고 아슬하게 빠져나왔는데 이번엔 약간 좀 두려워. 근데 지금도 빠져나오려고 가진 애를 쓰는 격이야.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그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힘든 세상 응? 이제 38이면 앞으로 살 날이 짱짱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인기인이야. 처음부터 본 게 연예인이만 이것도 아니에요? 응? 맞잖아. 연예인이야. 그러면 연예인이면 갈취 받는 짓을 모범이 돼야지. 이제 38에 마약에서 되겠어? 근데 왜 했을까?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마약범으로 나 마약범이라고. 못해나. 이건 못해낼 것 같아. 그리고 마약기가 끊기잖아. 헐때가 되면 막 불안해. 막 초조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걸 막 들었다가 놨다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멋이 뭐 둘레둘레 막 난리를 찾고 막 어쩔 줄을 몰라. 밥맛도 없어. 응. 밥도 먹었다가 지랄이라고 그런단 말. 근데 한 대 딱 맞으면 언제 그러다 창원해져. 그래서 힘들어. 응? 마약쟁이 그렇대. 이거 마약쟁이야. 응? 그러면 38 연예인이 네. 모범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우러러 보고 좋다 좋다 잘한다 했으면 그래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이 마약은 외국에서 많이 돌아다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번져서 지금 난리잖아요. 세계적으로. 마약 공화국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건 돈 벌으면 뭐해? 그거 다 갖다 버릴 걸. 아, 번 돈을 마약 샀는데 썼어? 못 끊으니까. 맞을 때도 미쳐 죽으니까. 한 몇 년 정도 했어요? 좀 됐다 그래요. 그래?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는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기가 너무 힘들어. 본인이 12번도 다짐을 해. 안 해야지. 진짜 내가 안 해야지. 이거면 내가 신세 조진다. 안 해야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그게 약점이 떨어지면 지도 모르게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막 뭐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도 모르게 또 맞게 된단 말이야. 혼자서만 했어? 혼자 했겠어. 그룹이 있겠지. 이게 마약쟁이들은 이렇게 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단체로 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 혼자서는 아니다 그래. 뭐 이렇게 있어, 여럿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누가 권유를 했어? 그렇겠지. 뭐 친구가 했든 누가 했거든. 야, 한번 맞아봐. 너무 좋더라. 기분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귀가 열으니까 넘어갔겠지, 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아까워. 신세 조진 거야. 이물도 아깝고 이물도 이쁘네. 이부장 생겼네. 그렇죠. 이부장하죠. 여자처럼. 이부장이 생기면서도 잘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뻘짓도 여러 가지지만 마약 뻘짓이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여기서 이제 재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어떻게? 재활 치료가 아니라 정신력인데 이건 어느 누가 못 도와줘요. 본인 스스로 자제하고 마음을 달래고 억제하고 본인 의지 끈기로 눌러야 돼. 거기에 취했던 만큼 네. 고통을 또 감수해야 되잖아. 당연하죠. 그 얼마나 되겠어? 38도 너무 젊은 나이잖아. 젊죠. 마약은 몇 살부터 한 것 같아요? 신점으로 봤을 때. 5, 6년? 아, 오래 전부터 했네. 네. 그때는 슬슬했지. 조금씩 하다가 이제 작년 2, 3년 전에서 완전 중독자가 돼버렸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안타깝다.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운명 그 끊어야지 그걸. 끊어도 이제 끝났어. 뭐가 끊어? 끊는다 해도 이제 38인데 인기인인데 저 마약쟁이 아이고 정신 못 차리고 지랄하고 떠나왔네. 손가락질하지 안 그래요? 지금 세상 착하게 살아도 남 잘 되는 거 꼴 못 보고 손가락질하는데 이렇게 메스꿈을 탔는데 메스꿈 탄 것 같은데 많이 나왔어요. 그죠? 지금 나오고 있어. 그죠? 메스꿈 탔으니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뻐하고 팬들도 손가락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었던 만큼 배신을 그렇지.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한 걸 사죄하고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아, 맹세를. 그냥 평일로 살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얘기야. 죽기보다 힘들지 않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것, 안 된다고. 아무튼 이 마약기가 그러면 막 정신이 없구만 그래. 나도 한번 맞아볼까? 아유, 그런 거래. 아유, 안 되죠. 어쩐가? 그렇게 좋은가? 근데 사람 조지는 거야. 조지는 거야? 조지기만 해? 버리는 거지. 파멸? 파멸보다 더하지요. 더해? 예. 그건 안 돼요. 진짜 어느 누구 그건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사주에 이런 마약 그런 운이 있어? 약물의 기운이 있어? 약물의 사주의 기운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대? 그 옆에 지인, 친구나 누구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네. 얘를 망쳤네.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아니면은 불안, 초조 못 살고. 그럼 지금 얘가 감옥 이런 건 어떻게 보여?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제는 잘 빠져나왔어요. 미꾸라지 새끼 마냥. 근데 이번에는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번 법에서도 좀 심판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분 저기 탤런트 유아인 씨. 나 유아인이 누군지 몰라. 그치. 난 텔레비 잘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마약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와요? 온 적 있어요? 그러면요. 정신병원 갔다 가둔대요. 아, 그래? 못하게. 아예? 정신병원 가두면은 빼달라고 난리 치잖아요. 어떻게 묶거나? 아니, 이제 정신병원에서 집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또 한대요. 그럼 힘들더라고. 많이 와요. 여자도 있어요. 여자도 많아요. 아, 여자도? 네. 그다음 우리 집 왔었어요, 진짜. 여자 마약쟁이가. 그래서 딱 표가 나던데. 아, 본인이? 응. 와서 뭘 물어봐요? 왔는데 눈동자가 틀리더라고. 눈동자가 썩은 동태눈 같아. 흐림 엉텅 해갖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무섭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내가 젊게 봐주겠다. 왜 왔어요? 그랬어. 미친 줄 알았더니. 제가요. 말도 가망가망해,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너 정신 차려. 왜 그러고 사냐, 좋은 세상. 젊은 나이에. 너 뭐 하지? 너 약 먹잖아. 아파서 먹는다. 아파서 먹는 약 말고도 이상한 약 먹고 맞잖아. 그랬더니 날 보고 5만 원만 달래. 왜? 달래? 요거 이 할머니 왜요? 상에 있는 왜, 걸. 왜? 왜? 왜 달래? 주사 맞아야 되니까. 안 줬어. 내가 불쌍해서 배고파서 밥 먹는다 하면 10만 원 해도 2만, 20만 원 해도 주지. 그래서 욕을 막 하고 내쫓았어. 별거 다 있어요. 많아요. 생각으로 많아요. 진짜 많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람 마약쟁이야? 말을 많이 했대요. 뭐 5가지 돌려가면서 했대요. 그래갖고? 5년 전부터 했구나. 오래됐구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깜방 사러. 모르지.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엄청 좀... 안 살 수도 있어? 안 살 수도 있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 10을 써서 빠져나가긴 나온다 해도 변호사 지금 초호화 변호사를 썼어. 초호화 그래 샀다 해도 그래도 조금 힘들 것 같아. 얘 나면 또 해. 안 할 것 같아 또 해. 그러면 이제 진 인생 끝나는 거야. 봐봐. 아, 진짜 무섭다.